안녕하세요. 플로린과 지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연말에 매우 바빴어요. 독일과 한국의 바이올린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또 바이올린 투게더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컨퍼런스에서 소개했던 것들 중 왼 팔꿈치의 움직임과 감정을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연습곡을 좀 더 변형해 봤는데요. 아까는 한 포지션에서 줄에 이동 시 팔꿈치 동작을 했다면 이번 연습은 포지션이 변화할 때 팔꿈치가 줄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까지 합쳐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또 쉬프팅 영상에서 했었던 천사의 노래도 팔꿈치를 위한 좋은 연습곡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세 낙부에서 많은 샘유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 포르테 등을 단순히 작게 크게로만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세분화시켜서 샘유림에 대입하여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운이 없고 슬픈 피아노, 작지만 소망이 가득 찬 피아노, 즐거운 포르테, 무겁고 화가 난 포르테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샘유림에 대입하여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주문은 피아노 사랑이 깨졌어요. 단어가 독일어로 슈멜터링 인 바우, 사랑에 방금 빠졌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거를 그 독일어로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느낌, 피아노.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남자라는 뜻으로 영화 등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내적 욕망을 숨길 때 멋있고 매혹적인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를 파멸로 몰아내는 나쁜 남자예요. 이렇게 저희는 한국과 독일의 컨퍼런스에서 열정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연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